CNB에서는 2021년을 맞아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쓴 단체장들을 만나 올 한 해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CNB 신년 대담, 오늘은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문화도시 하면 바로 대전 중구가 떠오르죠. 삼선 구청장이자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갑입니다. 네, 좀 먼저 코로나19 얘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발생한 이 코로나19 중구에서 정말 잘 대처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중구에서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근무 여건도 좀 개선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여러 어려움 속에서 좀 지난해 방역을 위해서 어떤 구정들을 펼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코로나가 이제 지난 1월 20일 우한 코로나가 발생이 됐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참 우리 국민들 묵묵하게 1년을 이렇게 견뎌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 회의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코로나19를 막으려면 의료진들이 가장 중요하다. 의료진들이 쓰러지면 코로나는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들을 어떻게 이제 그 케어할 건가, 이것부터 논의합시다 하는 얘기를 했고, 저는 지난 6월 달에 이제 그 천막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선별 진료소를 전부 다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해가지고 거기다 냉방기, 온방기 이제 다 설치를 했습니다. 왜? 이 코로나가 바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장기전을 대비해서 그렇게 했고요. 또 의료진들의 안전을 위해서 양압시설을 거기에 설치를 했어요. 뭐냐면 양압시설은 뭐냐면 바깥에 있는 공기, 코로나 균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압을 밀어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사실 우리가 워킹 스루라고 해서 걸어가면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처음으로 또 도입해서 워킹 스루 시스템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작년에 이제 그 우리가 그 의료진들을 대해서 또 코로나에 대비해서 이런 시설 개선을 한 것이 저희들이 가장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또 문화예술인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구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지원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 코로나가 지금 벌써 1년이 좀 지났는데 이 자영업자 또 영세상인들 또 이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구청으로서 무언가를 도움을 드린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마 그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뭐 계속해서 여러 방법을 이렇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정부에서 지원금을 줬고요. 또 그 외에 소외된 이런 분들한테 대전시와 이제 각 구청이 해서 한 450군데 1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고 또 이제 대전시에서 또 특별 손실 지원 대책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고 또 저희 중구청도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을 지금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특히 우리 건물주들한테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착한 임대료이죠. 이 확산 운동을 버려가지고 그 상점가라든지 또는 전통시장에 계신 이런 분들이 약 62명의 그 건물주들이 239명의 그 세입자들한테 임대료를 절감해주고 또는 인하해주고 또는 뭐 면제해주고 이런 아름다운 그런 그 소식을 보면서 참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따뜻한 훈훈한 그 고통을 같이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구청장으로서 참 감사드리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중구청장님은 민선 5기 중구청장으로 취임하시고 지금 3선 구청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은 지난해뿐만 아니라 또 그동안의 다양한 성과들을 이뤄내셨는데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성과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민선 5기 이제 2010년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벌써 이렇게 3년이 됐습니다. 3년이 됐는데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제가 구청장이 되고 이 거리를 나와보니까 밤거리가 아주 껌껌하고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 건물 그 공실률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공실률 조사하니까 21%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 빈 건물을 어떻게 채울까 늘 고민하고 또 이 공직자들하고 함께 머리 맞대고 그래서 그 기업 유치팀을 만들어가지고 1인 기업부터 100인이 넘는 이런 기업들을 유치를 했고 지금은 이제 공실률이 한 13%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들이 많이 이렇게 채워진 거죠. 빈 건물들이.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사업이고 두 번째 이제 그 중교로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옛날에 중교통 하죠. 여기를 이제 74억을 들여서 이 공사를 했고 또 이제 그 예술과 낭만의 거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선화동에 보면 구 충남도청 뒷길에 아주 아름답게 이쁘게 이렇게 꾸며놨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뭐 찻집과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서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찾고 하고 그 위에 보면 양지 근린공원이라고 옛날에 영열탑이 있던 곳인데 여기에 327억을 들여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원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정말 많은 성과들을 이뤄내셨습니다. 사실 중구청장님은 뉴딜, 뭐 도시재생, 리뉴얼 같은 사업에 좀 중점을 두시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주요 역점 사업과 주요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 중구가 이제 원도심으로서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많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택 재개발 사업이죠. 재개발 사업이 이제 목동 3구역을 비롯해서 이제 20군데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고요. 재건축 사업은 그 중천 1구역을 포함해서 3군데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화동이라든지 또 중천동 이런 쪽에 민간 개별 기업이 8군데에 이제 공사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총 합해서 31군데가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사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그 이제 목동 3구역이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면 약 2026년까지 2만 8천 세대에 약 그 저 7만여 명의 인구가 증가가 될 걸로 이렇게 됩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과 또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많이 두신 것 같습니다. 벌써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중구민들과 또 CNB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구민 여러분들, 특히 소상공인 여러분들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CNB 대전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코로나로 힘드시지만 저와 함께 꼭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중구의 맹활약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